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숙제를 하루 만에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 제가 그 댓글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면은 바로 찍어야 되잖아요, 영상을. 근데 숙제를 좀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게, 조금 늦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원래 내일 찍어야 되는데 오늘 태풍? 내일 태풍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풍 오는 날에 집에서 이렇게 읽기 편하라고, 보기 편하라고 영상을 미리 찍고 있어요. 숙제 검사를 그러니까 해야겠죠? 검사. 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 써봤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글이 조금 이상해지네. 임케 이렇게 쓰죠. 그리고 지지도 써보실 거 아니에요. 자축 인묘 신유술해. 자,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여기서 센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걸 해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갑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을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다 보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여기 계유에서 끝이 나거든요? 순서대로 이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 술해 두 개가 남아요. 술해 두 개가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 술부터. 그럼 이제 갑, 술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을, 해. 그리고 병부터는 다시 이렇게 처음에 자와 연결이 돼서 병, 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최소 공배 수를 60개가 나와요. 그래서 60 갑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딱 보이죠? 을 밑에 인이 올 수가 없어요. 갑 밑에 미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 캐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숙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되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보면은 두 개가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남아요. 기둥을 만들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없는 두 개를 가지고 공망이다라고 하는 공망 이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망 이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주는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망 이론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고 잘 맞는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검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갑을 병정만 쓸게 아니라 갑 자부터 쭉 60개씩 써보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어랑 친해져요. 갑 자라는 단어는 친하잖아요. 갑 사라는 단어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 밑에 사가 올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행 그리고 십성의 개념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행은 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그리고 십성은 얘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 이런 단어를 처음 보시는 분은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은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십성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 제가 이제 배울 때, 저는 오행보다는 십성을 위주로 배웠어요. 십성을. 그러니까 저를 이제 가르쳤던 선생님이 십성을 위주로, 지금도 십성을 위주로 가르치세요.
제가 오행이 우선이다라는 강의 내용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글 쓰시고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거 보니까 십성을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시길래 저 선생님은 십성을 아직도 기준으로 강의를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십성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다. 뭐가 빠르냐면 익히기가 정말 빨라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저한테 3개월만 배우고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소문이 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거의 십성 위주로 보세요. 다 맞아요, 다.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사람 성향을 파악하는 거는 월등하게 빠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십성을 배워서 저도 물론 엄청 빨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맞기 시작해요. 안 맞기 시작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제 사주를 보면서 살았을 텐데 제 사주랑 뭔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십성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는 오행을 충실하게 보게 됐죠. 이둘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쓸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잘 봐야 된다고요. 오행을 볼 것이냐, 십성을 볼 것이냐, 뭐를 위주로 볼 것이냐, 둘다 봐야 돼요, 둘 다.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갑, 을은 목입니다. 병, 정은 화예요. 그리고 무기는 토이고요. 경신은 금, 그리고 인계는 수예요. 여기다가 붙이시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듯안 보일 듯. 사주를 쓰면서도 붙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 목화 토금수라는 다섯 개의 오행이 배정돼 있어요. 물론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섯 개의 오행은 서로 생극을 하게 돼 있어요. 생극. 물론 이제 생극 말고 뭐 생극재화라고 얘기를 하죠. 뭐 생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생과 극을 이해하셔야 돼요. 생은 날 생이고 극은 이길 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행들이 서로 생 낳기도 하고 극 이기기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일방적인 싸움으로 가지진 않아요. 뭐 금극목이라고 해서 금이 목을 극하는데 극하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가 박살나거나 이러진 않는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목이 화를 생한대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으로는 목 나무가 불을 만나면은 불이 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커지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생화하면은 목이 화를 더 크게 만드는 화가 계속 커지는 거를 목생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목생화는 목이 커지는 목적으로 목생화를 하기도 해요. 내가 크기 위해서 화가 필요하다. 나무가 크려면은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지 않는다고요. 힘의 균형이.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생. 서로 생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오늘 얘기하려던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목은 화를 생합니다. 생한다라는 거는 도와줘서 커지게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목화의 관계에서는 생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정도로 인식하셔야 돼요. 자, 목이 생하니까 화 입장에선 좋죠. 힘이 되죠. 도움이 되죠. 불이 유지가 되려면은 목이란 연료가 필요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목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생을 하고 얘가 희생만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화를 봐야지. 크니까. 화를 봐야지 내가 잘하는 방향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설을 볼 때, 생극을 볼 때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토극수가 있죠? 토는
수를 극해요, 얘는. 수를 막다. 물이 흘러가는 걸 막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 입장에서 막히기만 하니까 안 좋은 거냐? 막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수 입장에서는 토의 극으로 해서 뭐가 좋을까? 토 입장에서는 수를 극하면서 뭐가 좋아질까?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금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화는 토를 생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은 목이 화를 생해서 타죠. 이제 타고 재가 돼요. 재가 된 게 흙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토는 금을 생합니다. 땅에서 산에서 바위가 샘솟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토금의 관계는 금이 토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넘어뛰어서 금은 다시 수를 생해요.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혹은 물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은 물방울이 맺히죠. 그런 식으로 금생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생목은 우리가 목이 자라기 위해서 수가 필요하다. 빨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책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워요. 제가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르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젊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똑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에 국한되지 않고 과연 생이라고 해서 얘들이 그냥 커지고 좋아지기만 할까? 도움이 되기만 할까? 그 제가 이 영상 말고도 그 앞에 올린 여러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띄는 게 목은 나무가 아니다. 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사주는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절묘하게 조합시킨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도 안 돼요. 절묘하게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이 중간 지점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현실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너무 현실로 치우치면은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지 보이는데 강의를 하라 그러면 못해요. 촉으로 그냥 보이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아는 이해한 수준은 높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거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목은 나무구나 여기 생각에서 결정이 그냥 돼버려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이미 딱 결정이 돼서 이거 이상 생각을 못해요. 화는 불이다? 그럼 불이라는 거에 딱 고정이 돼서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토도 마찬가지, 금도 마찬가지, 수도 마찬가지. 내가 뭐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한정이 된다고요. 사주를 보는데 한정이 돼버리면은 안 되죠. 말 그대로 제 운명을, 여러분 운명을 그냥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란 동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코끼리 상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아 어떻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나? 약간 끝에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거 모양을 보고 코끼리가 생긴 걸 막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글자가 코끼리상이에요. 코끼리상. 우리가 그 물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건데 말 그대로 사주는 딱 보면 그림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이는 그림대로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은 물에 고정이 된다고요. 상을 떠올리지를 못하고. 물에 고정이 된다. 물질, 보이고 만지는 거에 국한이 돼버린다. 목을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얘는 상향지기예요. 상향지기.
위로 올라가려는 힘.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상향직이에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힘이 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요. 저도 목이에요. 왜? 위로 키가 위로 자라잖아요. 사람도 목일 수 있어요. 그 상향하려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목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막 자라려고 키가 빨리 크려고 하잖아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목이니까 그런 거예요. 목. 아이를 목이라고, 생명체는 다 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화는? 화는 얘는 분산하는 기운이에요. 분산. 가장 넓게 펼쳐진 거예요. 화는 어때요? 번지잖아요. 마구잡이로. 제가 여기서 향수를 한번 착 뿌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화라고요. 화. 그리고 불이 아니라 빛일 수 있어요. 빛. 열일 수도 있고요. 오행을 깊게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화를 빛과 열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주에서 빛으로 작용하느냐, 열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 사주를 통변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 또 목도 나눠야 돼요. 생목, 살아있는 나무와 사목, 죽은 나무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생목이 빛을 만났을 때, 생목이 열을 만났을 때, 또 사목이 빛을 만났을 때, 사목이 열을 만났을 때 통변이 달라져요. 통변이. 빛은 당연히 보여주고 이렇게 밝혀주는 거고, 열은 뜨거운 거죠. 뜨거우니까 뭐 직접적인 작용을 해요. 또 제가 말이 좀 깊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한정하지 말라고요. 오행을 제발. 뭐 금이 수를 만나면 다 금생수가 돼요? 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금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날카로운 것과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금에 쓰이는 용도가 틀려져요. 어쨌든 오행의 생입니다. 오행의 생. 목화 토금수 순서대로, 다시 수는 목으로 피드백이 되는 개념으로 외우시면 돼요. 사실 다 아는 건데, 이 영상은 입문자를 위한 영상이니까 이렇게 생목 사목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초보를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다시 목부터 보자고요. 위로 상향하려는 목이 토를 만나요. 그러면 이 관계는 극이 돼요. 극. 토는 목을 극한다. 이길 극입니다. 이길 극. 이긴다는 소리인데 어떤 게 이기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목이 토를 만나면은 토 입장에서는 뿌리를 박잖아요.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를 막 헤집고 들어오는데 안 좋다고요? 토한테는 목이 극하면 뭐가 좋을까요? 생명력이 생겨요. 생명력. 목이 없는 토는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죠.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은 황무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 시대에는 민둥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마다 나무가 다 있잖아요. 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에는 아직도 민둥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마다 나무를 다 쓸어가서. 그렇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이 토를 극하면 토 입장에서는 아프죠. 아픈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지하로. 뿌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뚫리죠. 구멍들이. 뚫리면서 굳어있던 게 풀어져요. 풀어지면 뭐가 들어가요? 빗물이 스며들 수 있어요. 빗물이. 빗물이 스며들면은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나와요? 뭐 애벌레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게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생명력이 있으면은 생산성을 가지게 돼요. 생산성. 명에 생산성이 있는 명과 없는 명이 있어요. 당연히 명의 생산성이 있을수록 현실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현실적이다. 돌려서 말하면은 돈과 돈,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돈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돈 욕심이 있다.
당연히 사주가 생산적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하게 돼 있어요. 뭐 물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생산적이게 될 때 사주가 그리고 그 생산성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더욱더 돈에 이렇게 구속될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주가 되는 거죠. 자, 목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질까요? 목의 입장에서는 얘는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 근데 토를 만나는 순간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안정성을 가지게 돼요. 안정성을. 그러니까 목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상향직이라고 했지만은 회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회전력. 살아있는 모든 것은 회전하는 힘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회전하면서 태어날 때도 회전하면서 나왔고요. 머리 끝에도 보면 여기 가마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명이라고 했는데 토를 만나면은 얘는 식물이죠. 생명인데 식물이고요. 토를 안 만났으면은 자유롭잖아요. 불안정하지만은. 그러면은 동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을 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못하게 되니까 사주를 볼 때 그림이 한정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목과 토의 관계는 극의 관계다. 단어가 극이다. 이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를 일방적으로 두드려 펴서 얘가 막 이상해지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토는 뭐를 극하냐면 수를 극해요. 수가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토가 없으면은 흘러가지 않잖아요.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토예요. 토. 우리가 홍수가 나기 전에도 이렇게 제방을 뚝을 막 싸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런 개념을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 막히니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흐름을 뚫으려면은 그럴 때 막힐 때 이제 목 같은 게 있으면 또 다른 길로 뚫어서 가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히면은 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라고 쓴 책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게. 낭월 스님이라고 이제 명리학계에선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알기 쉬운 음양오행 시리즈, 이렇게 베스트셀러예요. 이 업계에서는. 업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학계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뭐라 토국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수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군대에서. 저는 그때 바로 생각을 했죠. 아니, 이렇게 토를 거치면은 이게 필터링이 돼서 뭐 미네랄 같은 걸 함유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약수 있잖아요, 약수. 전 약수가 되려면 다 토가 이렇게 섞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의 자만심이. 예. 아니, 이거를 왜 못 생각하시고 이렇게 책을 내셨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상병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용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쓸모 있게 다른 용도로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는 화를 극한다.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일반적으로 불을 끌 때 물을 쓰잖아요. 근데 과연 물로 끄는 걸까요, 그게? 물은 그냥 화가 이렇게 만나는 산소와의 만남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꺼지는 거에 불과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물이 불을 끄는 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화재는 물로 끄면 안 되는 화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모래를 덮는다거나 산소를 이렇게 차단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화 입장에서 수를 만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화는 이미 자기가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식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수를 만나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바다 위에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얘가 바다를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는 다시 쭉 와서 금을 극합니다. 이거는 뭐 금이니까 뭐예요? 바위 같은 거잖아요. 바위. 도끼도 되고요. 금속류는 다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극한다.
그러면은 뭐 먼서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럼 이제 화 입장에서는 이게 열로 작용하면은 재련해서 만드는 거예요. 금을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 문명은 이 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왔죠. 열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는 거라고요. 문명이. 청동기에서 또 어떻게 철기로 넘어오죠. 철기. 철기는 어마어마한 열량이, 그러니까 인간이 열량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문화 수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은, 얘는 목을 극해요. 그냥, 도끼, 사실 도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을 말 그대로 도끼질을 한다. 패대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목은 이제 토를 극하는, 이렇게 그게 다섯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요. 대충 보여요, 싸움들이. 자, 그 전에 정리를 좀 해서, 저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이 있고, 화가 있고, 여기 토, 금, 수. 요렇게 돼 있어요. 색깔 펜을 이제 써서. 금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금을 조금 밑에. 자, 요렇게는 생의 관계가 돼요. 생. 목화, 토, 금, 수. 다시 목으로. 그리고 극의 관계는, 자,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목은 토를, 토는 다시 수를 극하는. 이렇게, 이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생극의 관계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주를 한번 볼까요? 공개적으로 쓸만한 사주가 제 사주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원하세요. 제 사주를 공개적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에다가 생년월일 이렇게 달아주세요.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허락받은 거니까 써도 되잖아요. 쓰도록 할게요. 자, 제 사주예요. 오행을 붙여보자고요. 목, 을목에 임수, 정화, 토, 토, 여기 화, 금, 여기 다시 화.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특징이 보이죠? 화가 세 개 있어요. 화가 세 개. 그리고 화가 토를 생하고 있죠, 이렇게. 아, 이거는 색깔로 하는 게 눈에서 잘 보이겠네요. 자, 화가 이렇게 토를 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화가 세 개, 토가 두 개. 화토가 강한 명이에요. 화토가 강한 명. 생의 관계를 다 볼까요? 요렇게 생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생, 요렇게 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극을 볼까요? 극을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극을 하고 얘들은 덩어리째로 요렇게 극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요. 힘의 흐름이 보여요, 흐름. 그럼 이제 그 일간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예, 나를 도와주는 건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통변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재극인이거든요, 재극인. 재극인. 그러면 이 사주는 재극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명, 항상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와, 재물재자, 재와 인성의 갈등에 놓여 있는 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재극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내 사주를 써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아, 이게 내 사주는 힘이 이렇게 돼 있구나. 만약에 이런 극하는 글자가 사주에 많으면은, 아, 힘들겠죠, 당연히. 나를 핍박하는 것들만 있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게 많으면은, 아, 물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니까 좋긴 하지만은 의존하게 돼요. 의존. 그런 사주를 이제 보고 뭐 마마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마마보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의존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와이프한테 의존할 수 있어요. 와이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의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도와주는 게 많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요. 자, 그 오행의 생이 왜 중요하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십성을 하기 위해서요. 십성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육신, 십신, 육친, 이거는 이제 배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요. 십성은 뭐냐면 10개의 별이라는 소리고요. 육신은 6개의 정신이다. 십신은 10개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를 처음 알려주신 분은 요거 2개를 쓰셨고, 지금 이제 저를 알려주신 분은, 제가 이제 따르는 분은 십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지금 선생님이 십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쓰는 것뿐입니다. 십성 얘기를 해볼까요, 십성? 십성을 이제 표출을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냐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극, 양을 보고 표출을 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성향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십성만 알아도요, 도사소리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주에 접목을 하면은,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좀더 수월하게 알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제 사주로 풀어야겠지만은. 이 밑에다가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쓰시고요. 여러분 사주를.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오행을 써보세요. 오행을. 처음에는 이런 과정들이 불편하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한눈에 보여요. 사주들이. 십성을 굳이 표출하고 막 옆에 쓰지 않아도 보이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좀 기울어졌네. 아, 좀 크게 써볼게요. 밑에다가 또 자그만하게 써야 되니까. 금. 다행스럽게 저는 오행이 다 있어요, 다. 그럼 오행이 다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오행이 다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저것 잘 하던가, 이것저것 제대로 하는 거 없던가. 제 판단으로는,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부족한 듯해야 하나로 힘이 이제 집중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는 화인데 음이고요. 얘는 토인데 둘다 양이에요. 얘는 양이고요. 얘는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행에도 음양을 다 이렇게 숙제 내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십성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일간이 이제 여기를 얘기한다고 했죠? 일간이 생하고 음양. 같다. 보면은 수가 양이고요. 그러면 이제 음양이 같고 생하려면은 수가 목을 생해야 되잖아요, 목.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럼 수가 목을 생해야 되는데 목이 여기 있네요. 근데 보면 음양이 다르죠. 얘는 양인데 얘는 음이잖아요. 얘는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제사주에 식신은 없습니다. 식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식신이 맞아요. 먹는 거. 예.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나중에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를 봤는데 식신이 있다. 아,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좋아하는구나. 식신이 없어도 먹을 걸 좋아해요, 사람은.
근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할수 있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요, 일간이 생하고 똑같이 생해요. 똑같이 생하고 음양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해요. 상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수가 일간이 생하는데,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 있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여기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사주에 이 을목은 상관이라는 십성을 달고 있어요. 이 을목이 하드웨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드웨어. 이 글자가 하드, 을이라는 하드웨어라고요. 하드웨어. 여기 보시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핸드폰이 있다고, 핸드폰. 근데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느냐가 틀리잖아요. 여기 만약에 iOS가 깔려있으면 이거는 이제 애플폰이 되는 거고요. 이 을목이라는 게 상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심어져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을목이 상관이다. 당연히 이제 똑같은 상관이라도 갑목이냐, 을목이냐, 병화가 상관일 수도 있고요. 정화가 상관일 수도 있어요. 같은 상관이라도 이 보이는 모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성보다. 그건 물론 제 의견이니까 십성 위주로 보려고 하시면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 간에 있는 이 을목은요, 상관이라는 거를 차고 있어요. 상관은 뭐냐면은 상처상의 벼슬관을 써요. 상처상의 벼슬관. 그래서 관을 극하는 거. 관에 상처를 내는 게 상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그래도 맛있게 한다 그러죠? 맛있게 말을 할수 있는 거는 이 상관 때문이에요. 이 상관. 일간이 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한 거니까 나의 표현이 되고, 나의 손짓, 발짓, 몸짓, 뭐 눈빛 이런 게다 식상이에요. 합쳐서 이걸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 단어 식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식신하고 상관을 합쳐서 일간이 생하는 걸 그냥 식상이라고 한다고요. 식상.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머리에서 떠오르자마자 입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남 눈치 안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식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게 제도권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는 또 틀려요. 식상이 그렇게 발달해도 사회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물론 이제 사주를 봐야지 아는 거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제사주에서 일간이 생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과도 직결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아,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 그 하려고 했던 주제 포커스에 맞춰서. 자. 세 번째는 일간이 극하고 오행의 아까 전에 안 썼네요. 오행의 음양이 같다. 찾아볼까요? 자, 일간이 수이니까 수가 극하는 건 화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는 화가 세 개나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음양이 같은 거는 요두 개. 그래서 이거는 편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치우칠 편에 재물 제자를 써요. 보면은 이 밑에 월지와 시지가 편제로 되어 있어요. 편제. 편제의 특징이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얘는 치우친 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 여잔데 애인인 거, 도박, 유흥, 한 방에 버는 재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사주에 그러면 이 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가 수일간인데 화가 없으면 무재잖아요, 무재. 무식상 무재. 무는 없을 무를 써서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가 없으면 돈이 없는 겁니까? 여자가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가 재성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관으로 돈을 벌어요. 관. 관. 관으로 번다는 거는 직장. 직장 생활로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을 유지하는 힘이 돈인 경우가 많아요. 관을 유지하는 힘. 관을 유지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인성 같은 게 있어주면 잘 유지하겠죠? 재성 같은 게 있어도 재생관하면 유지하는 힘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식상운이 들어온다. 그럼 그 운에 회사 박차고 나오니까 돈이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성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성을 돈이라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계산하는 감각이에요. 계산 감각.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결과가 딱 보여요. 그냥 눈에. 아, 이거 돈 되겠다. 근데 이거 돈 되겠다 해도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사주를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돈 되겠는데 보이는데 돈을 못 벌어요. 왜? 아, 이거를 돈 되는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누구나 다 알아요. 아니, 작년에 대통령 바뀔 때 그 집 한 채 샀으면 다 부자 됐잖아요. 눈에 보여도 뻔히 보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재성은 그 중에서 눈에 빤히 보이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간이 극하는데 오행의 음양이 달라요. 이것을 이제 정재라고 얘기를 해요. 발을 정해 재물재자를 씁니다. 보면은 여기 월간에 있는 이 화가 화인데 음이잖아요.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정재가 돼요. 그래서 정편재를 합쳐서 이제 이걸 그냥 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성. 그냥 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 4개 했죠? 6개만 더 하면 돼요. 6개. 그래서 십성, 십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간을 그 전에는 일간이였잖아요. 일간이 생하고 극하는 거. 그러면 이번에 일간을 생하고 극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간을 극하고 오행의 음양이 같다. 이거를 이제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 치우칠 편에 벼슬관을 써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일간을 극하는 토가, 수를 극하는 토가 여기 연에 딱 있잖아요. 기둥으로. 양토. 이건 그럼 편관이 돼요. 편관. 덩어리로 편관이에요. 한 기둥이. 나중에 이제 그 신왕, 신약, 신강 뭐 이런 얘기들을 쓸 건데 여기는 일간보다요. 이 토가 더 강해요. 월등히. 나를 극하는 토가. 누구 기준으로 살까요? 저 기준으로 살까요? 얘를 기준으로 살까요? 이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명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실험 중이라서. 자, 이걸 편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왕하면은 살이라고 해요. 살. 죽일 살을 써서 살.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너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일간을 똑같이 극하는데 오행의 음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르다. 이 경우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벼슬관인데 똑같은 벼슬인데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적 성향을 떠요. 공무원. 공무원 성향을, 성향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집단에서 잘 적응한다는 소리예요. 그 틀에, 그 룰에 맞춰간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적응 잘하는 것들은 다 정관이에요. 정관.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으면 거스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정관들이 사주에서 뚜렷하게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던가 독재라던가 뭐 이런 시대들이 억압하는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그 시대에 맞춰갈 줄 알아요. 어떤 형태라도. 그게 이제 관의 무서움이에요. 관의 무서움. 옛날에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관을 통틀어서 남자, 여명의 남자, 그리고 직장 이런 식으로 통변을 했어요. 직장하고 남자다. 뭐 지금도
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맞는 말이에요. 관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런 남자를 택해요. 보수적인 남자.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좀 조건이 잘 갖춰져 있고, 자기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한다고요. 요즘에는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관 뚜렷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시대가 그만큼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부분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게 잘 발달했으면 결혼도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수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인연이 닿는 거예요. 관이라는 게 사주에 있다는 거는 그 인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수많은 인연이 될 만한 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작동하면 연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인연이 안 돼, 정관 같은 게 없으면 그런 남자와 인연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관을 남자다, 뭐 직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맞는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관이 없으면은 남자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 식상이 엄청 많은데 잘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식상으로 남자를 정했다는 거는 내가 남자한테 구속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관 구속하는 거죠. 일간을 극하는데 당연히 구속을 하죠. 뭐가 됐던 간에. 구속을 잘 당하는 명이다. 관이 있으면은. 저도 일정 부분 구속을 당한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제 관이 강하거든요. 제 명은 제 성도 강하고 관도 강해요. 이게 다 일간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요? 강의해라. 이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 보면 또 일간을 극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일간을 생하는 게 있겠죠. 생하고 음양이 같다. 이걸 이제 인성인데 이건 편인이라고 해요. 편인. 이 인은 이제 도장인자를 쓰고요. 편은 치우칠 편을 쓰죠. 음양이 같은 건 다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면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오버할 수 있어요. 보면은 수를 생하는 금이 있죠. 음양도 플러스 플러스 같네요. 이거 이제 편인이 되겠네요. 여기는 제 사주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만 찾아보시면 돼요. 음양이 다르면은 그냥 정인이라고 하면 돼요. 정인. 합쳐서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 다자, 다 인성. 인성이 없으면 무인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제 사주에서 사주를 그래도 조금 빛나게 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인성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또는 공부, 육친, 육친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간 친인척들 가정사를 이제 푸는 걸 육친이라고 하는데 육친은 엄마가 되겠네요. 나를 생하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날 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치우쳤느냐 안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안 치우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아요. 제도권에 부합해서. 이렇게 치우친 것들은 완전히 다 치우쳤잖아요. 여기 안 치우친 게 없어요. 다 치우쳤지. 이러면 조금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제도권에 부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는 태도부터가 열려 있어요. 수용적이에요. 그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혹은 너, 나 부부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인성이 잘 발달해 있으면은 안 싸워요. 그 안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다 수용하니까 한쪽이 지는 듯이 이렇게 살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인성은 대부분 수용합니다. 일단은 수용하고 봐요. 다 들어줘요.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인내심. 네,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엉덩이가 일단 무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어떤 거예요?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 1, 2, 3, 4, 5
중에서 하나 찍어가지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지금은. 인성의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식상, 거의 재성의 영역에 있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식상 생재하는. 그래서 인성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잘 맞추는 게 공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주제를 하나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야 됐어요. 그런 게 인성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차라리 논술에 강해요. 논술. 사지선다식은 인성의 공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성은요,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 어떤 게 문제로 나올지를 잘 몰라서 다 통째로 공부해요, 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넘어가요. 그게 인성의 공부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엉덩이가 무겁고 인내심을 가지고 책을 보면 끝까지 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부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잘 돼 있는 여자는 일단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남자복이 있다 뭐 이렇게 통변하기도 해요. 사랑받는다. 인성이 잘 돼 있으면 사랑받는다. 요즘에는 그 사랑받는 거 말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요. 네, 남녀가 바뀌면 돼요. 그냥 인성이 잘 발달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식상이 발달한 여자와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옛날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통변들은 대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잘 맞춰서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잘 쓰면은 도사 소리 듣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런 거는 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제 사주에 또 없는 게 있는데 일간과 오행이 같을 수가 있어요.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다. 이거 이제 비견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견. 견줄비에 어깨견이라는 한자를 써서 비견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 제 사주에서는 천간에 임수가 하나 더 있으면 비견이에요. 임수가 두 개일 수 있잖아요, 사주에서. 그리고 음양이 다르면은 이거는 이제 겁재라고 해요, 겁재. 겁탈할 겁에 재물재자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합쳐서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 비겁하다는 뜻의 비겁이 아니라요. 비견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 그 일간하고 음양, 그 음양이 뭐 갖고 다르고 따라서 오행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주가 수일간인데 수가 많으면 비겁이 많은 거예요. 자, 비겁은 필연적으로 경쟁적 코드를 가지고 가요. 경쟁. 물론 이제 합력을 하기도 해요. 합력과 경쟁. 분리와 합력. 같이 뭔가를 도모해서 하기도 하고 나눠서 이렇게 그 있는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한다고요. 요즘에는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이 많죠. 특히 뭐 제 나이 때 비롯해서 아니 지금 사회가요 경쟁 사회가 된 게 그 그냥 됐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사주들을 보면요 왜 경쟁 사회인지가 딱 보여요. 그냥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 자리 그 있는 영역 자기 영역 하나 이렇게 하려고 이게 비겁이 많다는 거. 자, 화가 이게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내 공간이 되기도 해요. 공간. 내 공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내 방 이런 것도 다 내 공간이에요. 사람은요 다 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밖으로 나가도 개인 공간이 있어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어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서 내가 암묵적으로 설정한 나의 공간 반경 한 30cm 정도는 내 공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쳐가기만 해도 막 쳐다보게 되고 기분 나쁘고 특히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의자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여기 내가 앉고 바로 옆에 안 앉고 여기 한 건너뛰어서 앉잖아요. 여기 빈 공간이 남잖아요. 이게 뭐예요? 각자 자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물론 이게 공간이 큰 사람이 있어요. 내 반경 3m는 내 공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깨 한번 부딪히면 바로 시비가 붙어요. 왜 어깨 치고 갔냐? 바로 멱살 잡죠. 이제는 멱살만 잡아도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멱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바뀌었대요, 그게. 바뀐대요, 이제.
그러니까 내 개인, 내 암묵적인 공간이 큰 사람들은 옆에 누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게 많이 협소해졌어요, 지금. 이런 게 왜 협소해지냐면은,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성희롱이라고 했을 거예요. 바로 막 다 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 보느라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불쾌감이 사라졌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이 이 조그만 화면에 집중이 돼서 옆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갇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끌어들이는 1등 공신이 유튜브래요, 유튜브. 요즘에 다 중독이에요, 이거.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중독이에요, 유튜브. 물론 저도 중독돼 있어요, 지금. 네, 중독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이런 게 없는 곳으로 떠나요.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책을 읽는다던가. 아, 책도 집에서 읽으면 안 읽히더라고요. 자꾸 컴퓨터가 옆에서 유혹을 하니까,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좁아져 있어요, 지금은. 바로 옆에서 뭐가 일어나도 잘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경겁제가 많아진 거예요. 재성, 내 공간이 줄어들었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 생활을 해요. 고시원. 지금 고시원은 한 방도 그 칸막이 쳐가지고 바로 옆으로 나누고, 예,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조그만 방을 월세를 막 한 4, 50만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옆 방에서. 재성은 한정돼 있고,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걸 이제 많이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쟁제라는 표현을 써요. 쟁제. 전쟁한다 할 때 그 쟁자를 쓰는데, 제를 놓고 싸운다. 그래서 군비쟁제, 군겁쟁제 합쳐서 쟁제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쟁관도 해요. 비겁이 있으면은 그 나의 복, 이 내 사주에서 주어진 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겁이 있으면은 상당 부분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주어진 이런 관 같은 걸로 비겁을 다룰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주어진 오행과 십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오행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봐야 되지만은 그냥 사주팔콤 들어가서 그냥 생년월일 지금 딱 넣으면 십성까지 다 표출해줘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주팔콤이 없으면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다. 갑목일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거는 식신이고, 이거는 비견이고, 이거는 편제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숙제죠.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 주변 모든 친구들 다 써놓고 일일이 머리 막 이렇게 싸매면서 옆에 막 오행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트레이닝이 되고 이거요.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이런 거 옆에 안 써도, 처음에는 이걸 써야지 통변이 되거든요. 안 써도 돼요, 이제. 안 써도 그냥,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바로 보이죠? 제가 일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일간을 기준으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제 사주 말고 다른 사주를. 절친한 친구 사주를. 기사, 병인, 갑진, 임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식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뭐 식신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정제가 하나 있고, 비견, 편제, 편인, 편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내가 식신을 생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비견이 있죠. 비견도 같이 식신을 생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복을 타고나요. 인복 또 월지에 부모 궁에 있으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주죠. 자 보면은 식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얘가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식신생재라고 해요. 식신생재. 식신이 재를 생한다. 화생토한다. 보면은 여기 인성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한 달을 건너뛰기 힘들지만 월간하고 시간을 보면은 수가 화를 극하는 것처럼 편인 도식적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는 거냐면은 일간을 기준으로도 생설이 있는데요. 이들 각자가 또 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한 번에 읽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에 안 읽히죠. 얘들 지들도 다 따로 노는데. 근데 거기에서 중심이 나한테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중심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여요. 아 이게 세상을 사는 게 나 중심으로 사는지 다른 것 중심으로 사는지. 제가 오늘 이제 한 게 오행하고 십성에 대한 간단한 표출 방법을 얘기를 한 거죠. 아직 얘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힘의 강약, 힘, 물리적인 힘, 사주에서 물리적인 힘을 따질 때 억부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억부법이라고 해요. 억부. 뭐 신왕하다, 신약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일간이 이제 약하면 신약이라 그러고 일간이 이제 세면 신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주에 그 글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세지가 않아요. 제 사주에서 화가 세 개예요. 화가 세 개인데 세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운의 흩어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집중해서 힘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많은데 힘이 없고 흩어져 있다 기운이 그러면 이건 다라는 표현을 써요. 왕과 다는 확실하게 달라요. 사는 모습 자체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왕으로 되어 있으면은 선택해서 잘 살아요. 근데 다로 되어 있으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하나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흩어지고 뭐 재다. 재가 다로 가면 여자가 많죠.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왕 하면은 하나 딱 집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근데 그래서 숙제죠, 숙제. 또 하나 숙제 내줘야죠. 잘 쫓아오셔야 돼요. 하루라도 안 하면은 이제 오늘 태풍 때문에 지금 미리 집에서 편하게 들으시라고 미리 업로드를 하는데 자 숙제가 말하면은 주변인이죠. 주변인의 오행과 십성을 분류해 보세요. 종에다가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게 쓰는 거랑 눈대중을 하는 거랑 다릅니다. 언제 다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한자도 제가 이제 한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아, 이 한자가 뭐구나. 그 원문으로 된 책들이 있어요. 그 뭐 이런 책 이제 뭐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중간에 한자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똑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눈으로는 보이는데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이게 안 써봐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쓰셔야 된다. 주변인들의 오행과 십성을 한번 이렇게 만세력을 내가 써보고 노트 하나 사서 써보다 보면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해드린 거는 간단한 기본이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는 거 계속 앞으로 기본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심화된 기본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오행에 대해서 그리고 강약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